때 아닌 3월 춘설이 내렸습니다. 그래서 강원도가 난리가 났어요. 그래서 도로에서 몇 시간 또 고립되고 뭐 혼돈의 하루를 보냈는데 네. 이 상황을 또 어디나 가는 취재 요정님이 또 생생하게 폭설 현장 나가서 전해주셨습니다. 왔죠? 전 슈퍼맨 같아요. 안 가는 곳이 없었어요. 뭐 다 가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아, 이곳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. 예, 어제 통제됐던 도내 주요 도로는 대부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. 네, 현장 연결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좀 상황 어땠어요? 네, 정말 다행히도 눈이 많이 치워졌더라고요. 가는 길에 많이 치워졌고 뭐 군데군데 눈이 안 치워진 구간도 있었고 근데 그때 용대리에 갔을 때 그때도 눈이 내렸습니다. 아, 네. 안개가 잔뜩 껴있고 눈발이 날리더라고요? 네, 눈이 계속 날렸고 진부령과 미시령, 한계령 가는 도로엔 경찰들이 다 통제를 하고 있었고 이런 와중에 이제 통제가 풀리면서 했는데 길가에 눈이 이렇게 치워진 데를 제가 들어갔는데 이제 이만큼 빠지는 거예요. 내린 데다가 또 쌓여가지고 네. 그러니까 70cm 정도 왔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고 위 옆에서 치우고 한 눈이 한 1m 넘게 예, 이렇게 왔었고 제일 웃겼던 게 주유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주유소 못 들어가는 거예요. 왜요? 길을 눈을 다 이렇게 치워놓으니까 주유소 들어가는 길에 다 이만큼씩 쌓여 있고 그럼 어떻게 주유소에서 빨리 치워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? 주유소도 그거 무거우니까 못 치우는 거죠. 아. 워낙 이게 긴 구간이다 보니까 취재차에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주유소는 못 들어가고 주유소는 못 들어가고 식당도 문 연 데가 없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한번 들어갔더니 주유소 아저씨가 나가세요! 왜요? 못 들어온다고 여기 요만큼 치워졌기에 들어갔더니 못 들어온다고 나가시라고 그럼 막 굴삭기로 눈 치우고 있고 저쪽에서는 그 트랙터로 눈 계속 밀고 있고 군인들은 나와서 계속 눈 치우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이건 거의 한 10년 만에 이렇게 온 것 같다. 예전에 이 동네 원래 눈이 많이 오는 네. 예, 구간 지역인데 이런 눈이 계속 안 오다가 한 번에 많이 와서 큰 좀 피해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서울 사람들이 이걸 체인이나 이런 걸 치고 와서 오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거기를 언덕을 그냥 올라가려고 하니 그게 되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. 예. 근데 뭐 이번 눈은 지금 이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설 하우스 같은 데도 일부 피해가 있고 그다음에 나무들이 좀 부러지거나 또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나 고갯길에서 이제 차량이 정체돼서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일부 운전자들이 갇혀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들도 지금 뭐 보도가 많이 되고 우리도 그 후속 보도를 여러 건을 내놓았는데 이 뒷부분은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제 입장에서는 반가운 눈이었다. 그렇죠.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산불이 이미 지금 조짐이 안 좋아서 우리 지난번 방송 때도 산불 조심해야 된다. 3월 초에 눈 올 것 같다 얘기했었잖아요. 근데 이 눈이 지금도 지금 뭐 눈 내리고 일주일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 산간에는 좀 눈이 좀 쌓여 있어서 요게 그래도 한 3월 중순 말까지는 산불 위험이나 또 극심한 겨울 가뭄을 겪었던 영동 지역에 조금 뭐 저수지 저수율도 좀 올라갈 것 같고요. 그런 면에서는 좀 반갑기도 하고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. 네, 특히나 또 더욱 혼란이 있었던 이유가 그 3.1절 연휴가 네. 같이 끼면서 네. 주말에 네.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원도를 찾으면서 이런 네.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. 근데 또 전기차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도 예. 있더라고요. 이게 무슨 예, 말일까요? 뭐 예를 들어서 4차선이라 치면 네. 두 차선 중에 하나만 비어 있으면 제설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네, 네. 네. 두 차선 다 막고 있으면 제설차가 못 들어가잖아요. 근데 전기차의 경우에 저온이 되면 배터리 소모량이 굉장히 급속도로 계속 떨어지면서 주행 가는 거리가 팍팍 줄어듭니다. 전기차를 몰면서 가다 보면 온도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팍팍 줄어들어요. 다 몰아보셨어요? 안 몰아봤어요. 네, 일반적으로. 네, 일반적으로. 네. 그렇게 유튜브에 나오죠. 네. 줄어들게 몰아보고 다시 오겠습니다. 네. 눈이 오고 폭설이 내리고 또 밤이고 또 추워서 전기차가 방전이 돼서 전기차는 또 충전을 하려면 충전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. 방전이 돼서 이렇게 멈춰 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설차가 못 들어가서 제설 작업이 더 어려웠던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좀 계속 잇따랐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네. 그러네. 네. 그 배터리 용량이
기온에 따라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가능성도 있고 또 거기에 그 전기차는 히터를 뭐 다른 방식으로 하나 봐요? 히터를 배터리로 아, 배터리로 네, 그럼 네. 배터리가 더 줄어든대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을 돌리니까 열이 나니까 그거를 네. 히터로 이용하는데 네. 전기차는 엔진이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배터리 용량이 또 줄어드는 모양이죠. 그렇죠. 그리고 또 전기차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 그렇죠.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또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거나 뭐 이런 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막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또 이동을 못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방전이 돼서 네. 차량을 버리고 걸어서 가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도로 위 상황도 상황이지만 또 농가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. 예. 좀 집계된 게 있을까요? 예, 지금 강원도 잠깐만 예. 농가 피해 가기 전에 이번에는 그렇게 눈이 뭐 60cm 이상 오겠다고 기상청에서도 예보를 했었고 도로당국도 준비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러면 눈이 내리는 시점에 고속도로 진입을 예를 들어서 네, 그 고속도로 그 뭐랄까요 나들목 이런 데서 차단을 하는 게 맞는 건가? 눈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럼 차단을 하려면 그런 차량들을 우회를 시키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조치가 좀 늦었잖아요. 네, 그게 네. 좀 보면 지금 동해고속도로가 제일 먼저 이 차단이 됐습니다. 네. 양, 이 북양양부터 속초까지. 네, 속초까지. 네. 이 속초까지 통제가 됐는데 가장 먼저 통제가 됐어요. 근데 북양양에서 속초에 쉬면 한 칸이에요. 네, 북양양에서 바로 속초니까. 왜냐면 네. 눈이 속초 고성에 제일 많이 왔기 때문에 아마 고속도로가 통제가 된 것 같은데 거기서 통제된 차량들을 우회시켰죠. 네, 네. 미시령 쪽으로. 미시령이나 강릉 쪽이나로 이제 국도로. 아, 예, 이제, 국도로. 예, 이렇게 우회를 시켰는데 네. 거기서 통제가 되고 조금 있다가 이 차에 가는데 미시령도 통제가 되는 거예요. 아, 예.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지? 아, 그러니까 서울 양양고속도로 가려고 했는데 네,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니까 그러면 미시령 관통도로로 네, 미시령이나 아니면 네. 이제 강릉 쪽 국도로 7번 국도로 해서 네. 그래서 밑에 IC로 해서 타라 이렇게 했는데 미시령 쪽으로 빠진 차량들은 거기도 이미 네, 거기도 이미 통제가 됐고 네네. 그럼 이 사람들은 나 어디로 가라는 거야? 이런 게 된 거죠. 그런데 정작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각 지자체에 네네. 전화해 봤더니 연락을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. 지자체에서는. 아,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일관성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렇죠. 보니까 네. 정보도 서로 실시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했던 그렇죠. 이런 면. 그거는 좀 뭔가 사후적인 건 될 수 있어요. 네. 막 지금 눈이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될 때 고속도로 진입을 통제하는 거는 사후적인 조치는 될 수 있는데 이미 고속도로에 진입해 있는 차량들이 막히는 거는 제설차가 가는 수밖에 그렇죠. 없거든요. 네. 그 안에서 월동장구를 갖추지 않은 아까 얘기한 뭐 전기차가 됐든 아니면 일반 후륜 구동 자동차가 됐든 이런 차들은 이미 거기를 다 막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제설차가 진입 자체가 안 돼요. 도로에 차들이 너무 밀려있다 보니까.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냐? 맨 뒤에서부터 차량 한 대씩 빼내는 수밖에 없거든요. 중간에 그 중앙분리대를 열어가지고 네. 우회시키면서 빼내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전체적인 상황, 우리가 뭐 그렇죠. 예를 들면 산불을 진화한다든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는 식의 어떤 이런 건 왜 안 돼 있는 거죠, 그러면? 이게 저도 좀 그게 좀 놀랐어요. 워낙 도로 관리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또 그날 또 눈이 갑자기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까 네네네. 뭐 그런 협조를 구할 여력이 없었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지는데 다음부터는 이번을 좀 계기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1번 누구, 2번 누구, 3번 누구 이런 걸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좀 생각이 드네요.